안녕하세요.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. 오늘은 별게 아닌 게 별것 되는 날. 저희 김장김치인데요. 저는 지금까지 김장을 한 번도 사본 적도 없고요. 빼먹어 본 적도 없답니다. 매년 김장을 제가 직접 만드는데요. 누군가가 와서 해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 김치만의 고집쟁이 마리맘입니다. 근데 있잖아요. 저희 김치는 저는 김치가 맛있고 또 저한테 김치를 얻어먹으신 분들은 다 맛있다고 그러거든요. 근데 보세요. 한여름이 되었어도 김치가 아삭아삭해요. 무른 것도 한 개도 없고요. 그렇다고 많은 거 넣는 것도 아닙니다. 비법은 다음에 가르쳐 드릴게요. 오늘은 김치로 해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김치전을 하려고 이렇게 서두가 길었습니다. 김치전도 김치가 맛있어야 김치부침도 맛있다라는 걸 다 아시죠?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할 때는요, 저는 완전히 얼음 냉수를 해가지고 이 반죽을 한답니다. 뭐 그 왜 해야 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했어요 지금까지.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치를 썰어 놓은 거를 곱게 다진 거를 그러면 이렇게 색깔 보세요. 얼마나 예쁜가요. 이 시기가 됐다고 해서 김치 물이 빠진다거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. 1년 2년 문제가 돼도 김치는 너무너무 맛있답니다.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레시피가 많은 분들이 또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답니다. 그거는 김장 때 되면 가르쳐 드릴게요. 오늘은 김치 부침 할 거니까요. 이제 보세요. 프라이팬이 나왔습니다. 기름을 두르고 먹기 좋게 크지 않는 작은 프라이팬을 씁니다. 이제 지글지글 막 끓어오르죠.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꼭 이 한 면에다가는 들기름을 한 두세 방울 뚝뚝뚝뚝뚝 떨어뜨립니다. 그게 또 마리맘이 해먹는 방법이지요. 다른 분들 어떻게 하든 저는 제 방법대로 한답니다. 들기름아 나와라. 언제 나올 건데 빨리 나와라. 들기름 안 넣는데. 그렇지, 이제 떨어뜨렸어요. 보이지 않는 손으로. 그리고 아우 노리 너무 맛있지요. 어째 이렇게 맛있을까요? 정말로 그래서 저희는 김치찌개, 김치부침, 김치볶음밥, 또 김치 도토리묵에 김치로 잘잘 썰어서 그렇게 부치고 있답니다.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